박씨가정 이시명당에 이놈의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천지자 우시명님 내 모시고 한라산에 500장군 500난 내 모시고 오늘날에 바람영덩이다 구름영덩이다 물할머니 제주도에 풍백할머니 물할머니 바람할머니 동참을 하고 오늘 이 가정 명당에 들었을 때 이 도당 부근에 이 도당에 이 산당에 주인 할아바이 주인 할마이 오늘날에 손길을 잡고 들었었다. 예, 끼놈아 네가 신을 아느냐? 어? 오늘날에 박씨가정 이시명당이 잠시 잠깐 들었으니 어찌 그리 무지하기 짝이 없느냐? 어? 응?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바람처럼 신이 들어왔다 바람처럼 나가는 신이고 물처럼 들어왔다가 물처럼 나가는 신이다. 오늘날에 박씨가정 이시명당을 둘러보니 박씨가정에는 오대봉천 세준불사 삼신불사 용궁불사를 많이 많이 위하던 가정이고 자석들 명달라 복달라 빌어나고 세모시 꽃갈 요렇게 쓰고 아이고 바람영동 할마의 손길을 잡고 구름 할마의 손길을 잡고 물 할마의 손길을 잡고 그래 너희 신랑 살아있을 때 그 고향에 본향 본산에 거기 할머니하고 손길을 잡고 애끼 이놈아 날 찾으라 했더니 뭐 신당을 모셔? 어? 뭐 구슬에서 제자가 된다고? 구슬관도 몰랐어. 신에서 점주하지 않았는데 어찌 네가 신을 모신단 말이냐? 아무리 신구슬해도 말문이 안 터질 것이고 아무리 해도 보이지도 틀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신동신 시절 아래 아장지야 제국 시절 아래 말문이 솟아나고 그래 이 집안에는 너희 딸들이 다 제자다. 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씨를 신랑 씨를 빌리고 너 배를 빌려서 저 아이들을 점수했던 할머니 우리 박씨 가정의 오대봉천 할머니 이 할머니 들어서 신다 하신다 한번 모시러 가보자 주인공 모시라. 아이고 이놈의 손부 손부 내 손부야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오대봉천 세준 할머니 불사 대신 내가 되어 칠성님 전에 명을 받, 명령을 받고 재성님 전에 복을 받아 팔도 명산에 전기 잡아 사이수부 요황 전기를 잡아 오늘날에 우리 가정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증조 때부터 산만 봐도 예불하고 물만 봐도 예불하고 조모의 아래 때는 너희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벽장에다 벽사를 모시던 우리 가정이 아니더냐. 오늘날에 내가 들어섰을 때는 박씨 가정이 조상주력보다는 저 딸들이 하늘의 지기 쉽게 말해서 하늘신 우리 같은 강신무 그 줄을 갖고 태어났다. 오늘날에 절에 딸 놓고 아들 놓고 했을 때 저 아이들 좌총력 500호로 나라 이름 한번 걸어보자고 박씨 가정이 대대손손 명줄라 복줄라 피어났던 그 정성이 언제부터 너희 시어머니 때부터 그 줄이 뚝 끊어져서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 이렇게 들어와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오늘날에 들었으니 우리 저 대주가 죽기 전에 저렇게 약을 먹고 목을 매달아서 죽기 전에 어디 상문에 갔다 왔느냐 한번 물어보자. 집안에 상문지게 동법지게가 나서 사자를 걸쳐 들고 들어왔다. 여기 시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산소를 건드린 게 보인다고. 네, 시어머니. 그래서 파멸을 해가지고 다시 모셨나 아니면 다른 데다 모셨나? 다른 데다. 그래 다른 데다 모셔서 땅에다 땅으로 모셨나? 이유가 뭐였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당신 살아계실 때 산소들 여기저기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만한 밭대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아버지가 그걸 서둘러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도 없었다.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도 없었다고. 아버지가 한량이라서 그래 여자를 여기저기 두고 다니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당신이 손으로 파가지고 자기를 파묘해가지고 묻어주는 것도 싫었다고. 이해가 가요? 네네. 부부간이 좋아야 그것도 따라가지.
그래갖고 그 옆에 작은 할머니 묻힐 건데 자기가 자기 같으면 좋았겠어. 그래서 산소를 파멸을 하고 쉽게 말하면 산소 이장바람, 묘탈바람으로 해서 상문지계, 동법지계가 나면서 박씨 대주가 그렇게 신사를 맞았고 살을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 박씨 대주가 저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 이게 한 30년 전 일이겠지만 네. 엄마는 알아야 되나? 그래, 깜짝 놀랬다고 엄마도.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먹고 병원에 가서 그대로 그냥 송장 꺾고 들어왔죠. 그래. 네. 엄마는 그래도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면 약을 먹고 그랬으니까 위세척이라도 하면 살릴 줄 알았겠지만 이미 가는 도중에 대주가 다 죽었다. 뭐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누군가하고 다툼이 났었고 대주가 아버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 다툼이 났었다고. 가족 간에 땅 가지고 다툼이 났든 돈 가지고 다툼이 났든 다툼이 나가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네. 억가심정에 네, 네, 네. 곽김에 네. 서멍질한다고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알아줄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어? 벌전으로. 그래서 대주는 그렇게 해서 갔고 네. 어, 박씨 가정에는 산소 산탈에 묘탈 바람에 네. 산신에 화랑 광풍이 확 불어서 네. 전부 다 그렇게 됐다. 네. 그리고는 너희 시할매, 네. 시할매도 두 분인데 한 분은 네. 산후풍으로 가고 보니 그래서 시할매도 첩을 얻어가 들어왔고 너희 친 시어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산후풍으로 죽고 보니까 또 첩을 네, 얻다가 네, 아버님이 네, 들어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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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집안은 산후풍 바람이라고. 산후풍이 뭐냐? 네. 조항 바람이고 네. 그 다음에 용궁 바람이라.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밭을 샀는지 어쨌는지 집을 개축을 했는지 네. 그때 우물을 막았단 말이야. 용신의 업을 다 막아버렸다고 아버님이. 네, 네. 용신의 업은 입도 되고 자궁도 되고 눈도 되고 구멍구멍이가 되는데 사람이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노? 엄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노?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노? 죽제. 그러니까 아약 소리도 못하고 내 죽는다 소리도 못하고 자살고 온 내가 되고 타살고 온 내가 되고 급살고 온 내가 되어서 오늘날에 신랑하고 시동생하고 이렇게 상문지게 동법지게 용궁의 벌전으로 이렇게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시할매하고 우리 지금 큰딸한테는 시할매하고 시어머니겠지. 네네. 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13살, 14살 때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팠다. 그래서 16, 17살 때 정말로 많이 죽을 똥 살 똥 많이 아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어디 가서 물어도 보고 굿도 해보고 이게 무슨 병인가. 자꾸 아파오니까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힘들어하고 꿈을 자꾸 꿨다고 이 아이가. 네. 응? 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네. 그때부터 신살에 꿈을 꾸니까 엄마는 이게 뭔지 몰랐다고. 엄마도 아둔해가지고.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너희 시할머니 두 분 네. 시어머니 두 분 네. 그리고 신랑하고 삼촌하고 풀어달라고 이 딸한테 왔었다고. 근데 엄마는 이 벌전 안 풀고 딸만 자꾸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맞아, 비니까 맞아. 이 망자들이 진을 치고 계속 딸한테 오다 보니까 이 딸은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이래갖고 네 차례 다섯 차례 아프고 진을 치다가 결국에는 요새 같으면은 자궁 경부암이고 자궁암 같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다. 이 산후풍 없는데 네. 이런 병이 들어오겠나? 자궁, 응.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억수로 살고 싶어했고 억수로 두려워했고 엄청 무서워했다고 이 딸이.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고 그랬어. 그래. 수술까지 했는데도 못 살았어. 이 딸 때문에 엄마가 7, 8년을 고생을 했다. 벌이 이렇게 많았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거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엄마한테 엄마 몸을 치고 엄마 몸을 쳐서 엄마가 간이 됐든 폐가 됐든 신장이 됐든 다 망가져서 수술을 하고 거기에 수액을 맞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를 수술을 했다 이 말이다. 맞아요. 왜 신랑이 와서 이렇게 맞아요. 치고 시동생이 와서 이렇게 치고 할머니 와서 치고 시어머니 와서 치고 딸 와서 치고 그래서 군영군영이를 빵꾸를 지금 다 내놨다. 물구멍을 다 헤집어놨다고. 그래서 거기에 벌레가 고가 진을 쳐서 네. 엄마가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것처럼 매일 지탱하고 산다. 네. 매일이 어지럽고 네. 매일이 아프고 매일이 저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안구능, 물구능, 망자구능, 자자구능, 넋구능을 잘 풀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